정말 아쉽네요. 그동안 감사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마카오 권입니다. 네, 구독자분들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번 영상을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. 정말 힘들고 때려치고 싶을 때 구독자분들의 격려로 이겨내고 또다시 이겨냈습니다. 저에게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로 소통했던 그날들 정말 꿈만 같았어요. 하지만 이는 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.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말할게요. 이제 여러분들이 남기셨던 모든 댓글들을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. 아니, 지워진다고 합니다. 무슨 말이냐고요? 제가 유튜브를 그만한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댓글만 지워진다는 거예요. 이 뭔 개소리야?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시겠다고요? 사실 지금 제가 개인 채널에서 마카오건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. 제 유튜브를 좀 더 키우려면 브랜드 채널로 제 모든 걸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. 아직도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?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했었기에 설정을 개인 채널로 해놨어요. 근데 이게 브랜드 채널과 어떤 게 다르냐면 개인 채널은 저 혼자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만약 제 유튜브가 나중에 더 커서 파트너나 편집자가 필요할 때 비번을 다 알려줘야 되는 리스크가 있어요. 근데 브랜드 채널은 비번을 알려줄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제 채널을 같이 키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브랜드 채널로 옮기게 되면 제 모든 영상과 정보들이 옮겨지는 거예요. 근데 엄청나게 큰 리스크가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면 2년 넘게 구독자분들이 쓰셨던 모든 댓글들이 다 지워진대요. 그게 저는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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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퍼요. 이게 그냥 댓글이 아니잖아요. 우리의 추억인데요. 제가 이래저래 유튜브 강의를 챙겨봤는데 하시는 말씀이 댓글이 거의 다 사라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. 운이 좋으면 댓글이 남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확실치 않나 봐요. 하지만 이는 나중을 위한 저의 큰 결심이라는 거를 구독자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. 제 모든 영상에 댓글이 다 사라져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이 영상만큼은 꼭 보시게끔 하려고 제목에 살짝의 어그로를 끌었어요. 이해해 주실 바라고요. 아마 다음 주에 작업이 들어갈 것 같아요. 댓글이 지워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욱 열심히 써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 더욱 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